모든 관심과 모든 능력과
문제를 다 보여주시려고 해요. 우리는요, 5세 축복을 가진 랩런트. 비록 어리지만, 나를 작다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빛이, 빛이 있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서 성교제에게 행화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권병력 아래에 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태워주시고 장사한 일 사흘 만에 추운 대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있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분을 오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언약기차 찬양을 드리죠. 우리 성창호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기차 찬양 드릴게요. 뭐야? 언약기차예요. 아멘. 네, 말씀 받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 스타임? 말씀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 자, 맞죠? 그렇지. 자기 말씀. 책 없는 친구는 자기 손바닥 책이야. 같이 봐. 자, 마가복음. 오늘은 하나님이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마가복음 5장. 5장. 마가복음 5장. 그래요. 마가복음 5장. 25절. 5장. 아직 찾고 있어요. 네, 찾으세요. 말씀 찾았어요. 찾았다. 자, 말씀 찾았다. 말씀 찾았다. 자, 5장. 25절. 자, 25절. 자, 읽을게요. 시작.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일어서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혈류병을 앓은 아줌마에게, 아줌마, 여인은 아줌마야, 그지? 누가 나오는 것 같아? 혈류병, 아픈 아줌마가 나온대, 아픈 아줌마. 나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는요, 너무 아픈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파요? 나는요, 12년 동안이나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지금도 아파요. 그리고 앞으로 나을 낫지도 않는데요. 무슨 병이에요? 몸에는 여기 안 보이지만요. 옷 안에요. 내 몸에요. 피가 막 나요. 그래서 피가 안 멈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하고도 안 놀아준대요. 나 만지지 마. 더러워. 만지지 마.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나는 친구도 없어요. 집에서 잠도 잘 못 자요. 밥도 잘 못 먹어요. 너무 아파서 나 그렇게 아픈. 아줌마가 있었어. 이 아줌마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 저요. 알아요? 태양아 랩나트 지금 답을 알고 있는데 이 아줌마는 답을 몰라서 누가 날 도와주지? 누가 날 도와주지? 그러면서 누굴 찾아갔대요. 누구를 찾아갔을까? 아프면 누구 찾아가요? 아파. 아파서 누구 찾아갔어요? 네. 의사 선생님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너무 아파요. 자꾸 피가 나고 피가 안 멈춰서요. 이제 힘도 없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요. 아파요.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가르쳐줬는 대로 다 했는데도 하나도 안 낫고요. 더 힘들어졌어요. 이 병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도 못 고쳤대.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이 돈 다 드릴게요.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돈도 많이 썼는데도
못 고치고 더 나빠졌대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자, 맛있는 유기농을 먹어봐요. 유기농 먹으면 피가 그쳐요. 하고 맛있는 좋은 농산물을 먹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이 아줌마는 아픈데 자기가 그 병을 고쳐보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나아요. 맛있는 거 좋은 것만 먹었는데도 안 났는데요. 이제 어떡하지요? 의사 선생님도 못 고치고 좋은 거 먹어도 못 고치고. 그러면 요리를 뭐 아주 맛있게 해보세요. 그래서 요리를 맛있게 해서 깊은 음식도 먹었대. 요리를 맛있게 해주면 유주랑 저에 잘 먹지, 그지? 근데 아줌마는 먹을 수도 먹었는데도 안 했는데. 그러면 똑똑한 사람 찾아가봐요. 똑똑한 사람. 네, 똑똑한 박사님, 제가 지금 아파요. 이 병은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몰라요. 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 알아야 고쳐주지요. 나는 모르겠어요. 당신 병 몰라요. 못 고쳐요. 의사 선생님도 의사도 농부아저씨도 박사님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대. 아줌마가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을 찾아갔지만 사람들은 아줌마의 이 혈류병을 고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이 아줌마는 내가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낙심에 빠졌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병은 못 고치는 병인가 봐.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병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슬프다. 힘들다. 유주야 바로 앉아봐. 바로 말씀드릴 때 바로 앉아야지. 저기 매트 위에 앉아봐. 분홍색 핑크 매트 위에 예쁘게 그렇지. 우리 한세 알류티시 용어 예배 드릴 때처럼 예쁘게 앉아있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아줌마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지? 이 아줌마가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병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텐데 얼마나 내가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하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대. 아무도 못 도와줬대.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음식으로도 안 돼요. 의사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이제 어떤 일만 남았어? 이제 맨날 아프다 하고만 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유주야 지금은 사모님 얘기할 시간. 사모님이 얘기할게. 유주는 귀를 쫑긋 해보세요. 귀를 쫑긋. 귀 지금 듣는 시간. 쫑긋. 다 듣고 나면 우리 포럼하는 시간 그때 말하는 거야. 들어봐. 맞아. 지금 하나님 말씀한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을 들은 줄 알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듣고 있었대.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러 오신 선지자래. 그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막 군대 귀신 들린 세상왕을 발로 꺾어버린 참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귀신을 다 쫓아보내버렸대. 귀신 들린 자라도 고쳐줬대. 진짜예요? 그러면 어쩌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겠네.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나쁜 거 갖고 있는데요. 내 병은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 만지면 다른 사람도 더러워지고 저주를 받는 저주병이래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유주야, 조혜야, 사모님 얘기 좀 들어봐. 가까이 갈 수 있어? 갈 수 없대. 그래서 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병들을
예수님이 많이 많이 고쳐줬대. 귀머거리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고쳐주시고 눈 못 뜨는 소경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우와, 그러면 저주 때문에 온 죄 때문에 온 저주병도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시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오신 거를 들었어요. 와, 아무도 못 고쳤는데 내 문제 예수님은 고칠 수 있겠다. 내 몸에 이 병 예수님은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간절히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언제 우리 동네 오시지? 우리 동네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언제 가실까? 들어보니까 오늘 오신대. 오늘 지금 오늘 예수님 오신대. 오늘 예수님 오시니까 오늘 만나야 되지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였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 아줌마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만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하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죠? 자,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응답 받을까 안 받을까? 믿음으로 하는 거는 다 응답돼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나 예수님 옷 만지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옷 만지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유주야 예수님 옷 만지러 갈까 가지 말까? 옷 만지면 나은데? 이 아줌마 옷 만지면 낫는데 옷 만져야 돼 안 만져야 돼? 만져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뒤로 갈게요. 뒤로 가서 끼어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어떻게 만졌더라? 자, 어떻게 만졌죠? 이렇게 살짝 만졌어. 예수님 옷 살짝 만졌어. 살짝 만졌어. 그런데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았어.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쭉 나가가지고 이 아픈 아줌마 몸에 있던 혈류병 근원이 슉 마르면서 나았대요. 이 여자는 무슨 생각? 나는 저주받은 거라서 내 저주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 전달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떠나서 저주가 안 돼 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저주받는 만남이에요. 그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를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해주셨어. 그죠? 그 저주가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옷 만졌는데 나왔대.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생각 주머니. 저의 생각. 생각은 곧 믿음이야.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 요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돼 하고 생각했지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더니 어떤 일이 났어? 내 몸에 혈류 근원이 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 아줌마가 피 나오는 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혈류 근원적으로 치유가 된대요. 근원적으로. 야, 우리도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이 문제 있어요, 저 문제 있어요. 그거는 가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내가 하나님 못 만난 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자, 지금은 점프하는 시간 아니고 앉아있는 시간. 지금은 자, It's time to sit. It's time to sit. 앉는 시간. 그렇지, 앉아서 듣는 시간. 누가 뭐라고 하나? 이리 앉아겠다. 저희 앉아봐. 자,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병이 났어요. 자, 그리스도가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예수님 못 만져야지 나아요? 어? 유주야, 유주야 대답해봐. 우리도 예수님 못 만져야 맨날 예수님 못 만지러 예수님 만나서 만져야 돼? 예수님 옷 입고 지금 여기 계셔? 아니요. 예수님 안 보이시는데? 어, 그렇지. 지금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줌마처럼 예수님 옷 만져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칠액의 옷을 그냥 확 입혀줬어요. 아멘. 예수님의 칠액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는 야 이거 만져 만져 이렇게 안 해도 돼.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 옷을 샥 입혀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아 그리스도는 그 귀신도 떠나보내는 왕이시구나. 아 그리스도는 만물도 복종하는 주인이시구나. 아 그리스도는 죄 저주 때문에 모든 병도 고쳐주시는 제사장이시구나. 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자 그리스도는 그렇게 했대.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 우리 태영아 우리 영아 랩런트는 뭐만 하면 돼요? 뭐 해라 그랬어요? 이 칠액을 날마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 던지지 않아야 되지. 그 옷을 날마다 날마다 새 것으로 갈아입는 나시린 타임 가져라. 그래서 따라해보면 따라하세요. 나시린 나시린 타임 타임. 왜 나시린 타임을 가져야 되지?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거룩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구별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에요. 세 가지 저주 자리에서 세 가지 저주 자리에서 세 가지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옮겨주신 나는 나시린이에요. 나는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나시린 타임. 자 나시린 나시린 타임은 많은 시간이에요. 자 조혜야 잘 봐. 나시린은 야 우리에게 무슨 옷 입혀줬다 그래서 나시린 어 빛 대신 그리스도 옷을 입혀줬다 했지.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찬양했지.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빛의 옷을 입었어요. 빛의 옷을 입었어요. 자 빛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게 해주세요. 아, 네. 이렇게 어 기도하는 나시린 타임 가져. 네. 자 조혜 봐봐 유주 봐봐 이거는 여자의 무슨 따라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요거 말씀 암송할 줄 알지요? 네. 어 알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 우리에게 주셨지.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언약 주셔서 방주 언약 방주 언약 자 방주 언약 주셨다 그죠. 자 너는 고페르 나무로 애워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성을 그 안팎에 지라. 아멘. 너와의 방주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와. 아까 아줌마 피 흘렸는데 어 그 피는 아파서 흘렸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을 잡아 우리의 죄를 아픈 거를 어 낫게 해주시려고 흘렸대. 네. 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죠. 네. 자 그래서 그 이 피를 흘리는 자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 이 아줌마 피 이제 안 흘려도 돼.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어. 아멘. 맞죠? 아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제사 언약 그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언약 주셨어? 임마누엘 언약. 자 보라 주께서 친히 조이야 이사야 7장 14절
유주야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오, 그렇지. 임마누엘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 그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아.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픈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사단에게 속은 그 사단을 이기러 예수님 오셨지. 자, 제사장 그리스도. 자, 제사장 그리스도. 자, 따라합니다. 선포, 선포, 선포해. 선포자, 입으로 선포, 고백. 선포자, 앉으세요. 요즘야 이제 앉아야지. 자, 앉아. 그리스도는 하나,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줌마가 아팠지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해방받고 병도 나아요. 그죠? 치유도 받죠? 네. 우리 근데 렘난트들은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야 돼.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조에도 조의 유주도 이렇게 해요. 밀지 마! 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하지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면 친구가 예수님을 못 만난대. 만지지 마!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 그죠? 자, 우리도 옛날에는 하나님 몰라서 저주를 막 전달했는데 이제는 우리 저주 자리에 있어요? 축복의 자리에 있어요? 축복의 자리에 있어요. 이 축복을 이제 2, 3, 7 나라에 전달하는 빛이에요. 6조예요. 그거 뛰지 마. 사모님 붙여놨어. 띠면. 기다리고 있어. 여기 붙이게. 자, 그래서 자 매일 해야 될 거 있어. 날마다 해야 될 거. 자, 따라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배. 예배.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 만나면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안 만나면 문제에 빠져요. 하나님 안 만나면 친구랑 싸워요. 하나님 안 만나면 맨날 친구 거 뺏어요. 내 거야, 내 거야. 지금 우리 반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니고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그래야 세계복음하지, 그죠? 네. 날마다 예배.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나시린 타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나시린 타임 가자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날마다 칠액 암송. 아멘. 할 수 있어? 네. 날마다 칠액 암송. 칠액이 바로 그리스도 옷이에요. 자, 날마다 그리스도 옷 입어요. 네. 자, 그러면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 생각이 바뀌어서 믿음이 생겨요. 아멘. 자, 날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 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대요. 자, 세 번째 뭐 할까? 세 번째 뭐 할까? 세 번째는 뭐 해야 되지? 날마다 뭐 해야 되지, 우리? 날마다 2, 3, 7 나라 알류티시 운동 차세대 지도자 되도록 기도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네 번째.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 자, 왜 감사해야 돼? 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들, 감사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이랬어. 아멘. 자, 감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감사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죠? 네. 자, 따라해 보세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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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렘난트 차세대 지도자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삼저주 자리가 아니고 삼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합니다. 자, 네 가지 미션 줬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유주야, 사모님이 몇 개 미션 줬지? 네 개. 네 개. 자, 한 번만 반복해볼까? 네. 뭐 줬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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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매, 따라야지. 매일 예배, 매일 예배. 감사, 매일 감사. 매일 지렉, 복음 지렉. 매일 237, 살육디시 성이. 성교. 성교. 맞죠? 네. 기도하겠어요. 자,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새 축복의 자리로 새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옮겨주셔서 237 나라 237 나라 살리는 살리는 차세대 지도자로 차세대 지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일매일 치례 갈 때 매일매일 치례 갈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선생님이 들으니까요. 어머 세상에 이거는 저기 박사들도 못 알아듣고 어? 저기 최고 교육을 하는 실리콘밸리라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못 듣는 아무나 못 듣는 Nobody, Nowhere, No Time 바로 이 자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너무 기뻐요. 오늘 우리에게 미션도 주셨죠. 완벽한 미션 주셨어요. 자, 네 가지 미션 우리가 못할 거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쉽고 감명을 주셨어. 매일 싸워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매일 경제에서 일지가 1등 해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우리의 쉽고 감명을 우리 찬성 드리고 우리가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리 50장 찬송가 하나님께 깊은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기 바라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깊은 마음으로 내리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내게 내려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감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 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셨네. 그랬는데 저는 그 감사가 다인 줄 알았어요. 왜 날마다 구원해요? 똑같이 반복하면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요, 감사해야 될 이유 또 하나 언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감사는 새로운 발견이에요. 또 오늘 또요, 어떤 감사를 주셨냐면, 이렇게 우리 의문의 태영아에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태영아에게 이렇게 완벽한 말씀을 주실 수가 있지? 그리고 우리 태영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가 있지? 이것은 no time, nowhere, nobody,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아니고는, 선택한 자 아니고는 여기 올 수 없는 그 자리구나. 바로 여기가 마가다락방의 자리구나. 이 사실을 기사했어요. 마가다락방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가다락방이요,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치? 마가다락방의 그 힘없는 사람들이 지금 2020년이 지나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전 세계에 파편이 되어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터들이 비록 작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의 전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만날 모든 사람에게 이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골방에서 시작될까요? 여기 화려해요. 여기 대단해요. 저기 교육하는 거 안순방아 여기 새벽부터 뛰어와가 여기 자리 지키고 있어요? 아 요즘 뭐 어디 좋은 교육 받으려고 엄마 아빠들이 뭐 어디 설명회 그거 하는 초대권 얻으려고 뭐 어디 간부 아니면 그 초대권을 못 얻는데 보니까 어디 스카이 어디 가려면 아무도 초대권 못 받고 그 어디 강사 뭔 머신이 나와 설명하는데 그거 들으려면 보통 백 아니면 못 듣는데 근데 여기 백이 진짜 백이야. 아무나 못 들어와. 처음부터 들을 수 없어. 자, 오늘 내가 주신 미션 있죠? 자, 첫 번째 미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미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예배.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매일 예배. 시작. 매일 예배.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매일 예배 드리고 나면 두 번째 뭐 해요? 미션 뭐야? 복음 7회 시작! 복음 7회! 자, 세 번째는 237 RUTC 운동 시작! 237 RUTC 운동! 네 번째는요? 모든 것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요거 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말하는 서밋이라예요. 자, 요 서밋을 누리는 시간을 나시린 타임이라고 그 나시린 타임을 우리 주승에 우리 엄마랑 아빠랑 우리 가정에서 누려요. 네. 자, 우리 사모님 헌금기도 해주시고 또 광고 해주시고. 네. 광고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오늘 안류주의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일에 유의있는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언약 속에 나의 기도와 물질이 들여지도록 혹시 우리 또 아이들이 다음에 알려주러 갈 거예요. 태영아들이 엄마. 우리 또 미국에 있는 우리 또 동안이나 우리 랩란트들 또 알류를 놓고 지도자로 하나님도 인도하시니까 우리 특별히 마음에 담고 알려주길 하나님께 그리고 세례받을 박찬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한 세 가족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는다는 건 기적인데, 이제 그 세례받을 때 또 그 영적인 상태가 또 달라지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해주고 또 세 가족을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소혜야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우리 같이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저주가 끝나게 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영아들이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사오니 그 나시린 차임을 통해 내 자신의 정체성이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각인을 하는 능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따라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기쁨으로 감사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아들이 이 발판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리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싸워 주소서. 그게 나라와 관자와 인간이 없게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무슨이야 소해? 야 이게 뭐야? 야 주제 이게 뭐야? 주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야 주세요 사모님 주세요. 주세요. 이거 빼앗다가. 뭐였어? 이거 빼앗다. 서로 뺏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보세요. 서로 뺏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서로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서로 뺏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자, 우리 한두 번에 또 하나 서로 뺏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말씀.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안 되지. 뺏으는 거 아니고. 저희 애들 뺏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찢어져서 못 쓰게 되지. 뺏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응? 좋은 거지? 너가 해. 이거 저기 집사님이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치? 우리 지금 요즘은 요즘 여기 한석이 집어 봐요. 네. 매일. 우리 집사님 매일 그 예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지금 신학교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뭐 19살, 20살 그런 친구들인데 근데 거기에 그 렘넌트만 있다. 엄마 아빠랑 엄마한테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렘넌트들이 더 커올 텐데 그런 렘넌트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각지대? 약간 그런 셈이 아닌가. 그런 어린 랩런트들 먹고도 죽도가 변태하자고 그런 것 같은 그런 현장에도 작게라도 시작이 되어지는 특히 거기 라마 노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그런 와중에 가장 완전 남는 부분은 사업자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들, 뭐, 상담도 있는 거 되게 감사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시스템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영적인 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싱탄 그런 거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혼자서도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도 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돌아왔는데, 그런 정말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제대로 좀 펴졌으면 내생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좀 기대하고 우리가 그 메시지에서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후대에 관해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니다 뭐 이 정도로까지 그 하나님 자녀하고 원하는 뜻하고 안 맞다 이렇게 할 정도로 후대 언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본의 일제하에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교육 그래서 막 이름도 다 일본어로 개명하고 그때 민족 말살 정책을 썼을 때 그 안창원 이런 사람들이 저 북만주 이런 데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학교를 지을 거야 학교 무슨 오성학교 뭐 이렇게 학교를 지은 게 아니라 학교를 국내 지으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학교 짓는 일이 완전히 이제 올인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 헌법 그 초대 대통령이 하고 그 신, 거기 들어왔었던 33인 중에 17명인가 19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후대들을 잡기만 했던 거예요. 정말 어느 시대라도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유태인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흩어졌다고 모일 수 있는 그게 교육이잖아요, 교육. 우리는 이제 알류티시라는 건데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 그 알류티시라는 결국은 이상의 성교라는 것도 후대에 대해서 교육할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실 당대로 그냥 그러다 끝나거든 시작하다가 그래서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불문자였으면 된다는 게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중요하게 깨닫고 있기만 해도 깃발만 듣고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신다는 생각으로 나경만 해도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이어서 후대 아닙니까? 후대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금방 크고 금방 커지라고 막 그걸 보면은 굉장히 설레면서도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떠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 후대에 대해서 관심을 받으시고 또 하시는데 이걸 앞장서시는 분들이 시스템 만드는 이런 또 팀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이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뭐 잠깐 하는 걸 봐도 아유 또 저런 인데도 하나는 너무 잘 맞춰서 TCK잖아. TCK지 다 걸려있잖아. 또 어느까지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이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 주역의 응답을 받고 함께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EMS 자 때문에 시작된 게 너무 감사했고 이걸 위해서 내년에 받아야 될 응답들 좀 더 구체화해서 기도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들이 계속 우리 태화에서도 일어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와 함께 이런 혜택을 함께 받아 누리면서 나가서 머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 또 왜는 권선생님 원사님도 현장에 있으니까 우리는 늘 맨날 허락해서 한다는
근데 진짜 마음에 있고 가슴에 또 생각도 안 하고 사실 우리 청아님이랑 포럼이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헌신팀 포럼. 느낌에도 언니 되게 힘든 나잖아. 네. 한번 포럼. 갑자기 거울을 그냥 제가 나중에 자꾸 태아를 묻죠. 형님 하실 때 집에 가서 반단 한 번씩 읽어봐라고 해서 찢어서 안 하고 자꾸 그냥 매일 읽었어요. 읽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 내가 그냥 이때까지 포럼하고 강단 메시지 잡아오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핵심을 안 잡고 그 테두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 좀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아니, 인생의 그 최고 귀한 가치가 뭐냐면 후대표는 그게 나구나. 내가 별 할 게 없구나 하는 게 처음에는 그냥 이리 와서 훈련 따라다니는 RTC라 후대받아라는 이 메시지가 그냥 좋아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막연하게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잡았는데 이 현상에 이렇게 원래 회사와 관련이지만 그냥 내 모습, 내 창세기 3장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이 현장에서 그냥 이 걸음 안에 그냥 무조건 와서 있었는데 이 있는 이것만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현장에 헌신하게 하셨구나. 나는 창세기 3장에서 막 그 우덕대고 그 속에서 빠져가는 모습도 내 혼자 난리를 치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구나. 정말 할 거는 후대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 아, 귀엽다. 저희가 계속 어디 오는데. 네, 사장님도 여기 가끔은 다 짧게 토론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있는 걸 토론하고 또 들으면 저도 또 깨달아지게 토론하고 이게 포럼이 작은 것 같은데 이게 말씀을 뜨을 떼는 거니까 영향이 나죠. 우리의 어떤 상태로 전달도 되겠지만 그거하고도 상관없이 언약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보이고 RTC도 내년에는 조금 그 교육 커리가 된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간 그걸 하나님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들고 저 자신도 전문성은 없긴 한데 그냥 조금 생각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각인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딱 집중은 잘 안 되구나 이것도 또 발견하고 어쨌든 모든 하루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각인할 수 있는 애들이 7살이고 6살이면 큰 애들이고 애들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항상 아이들로 보고 뭐 받아 전해야만 되는 아이들로 미션을 줘보면 이 아이들도 그 밑에 후대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어릴 때 안 심으면 공동체라는 것이기 니는 원한다 나도 원한다 그냥 내 말씀 따로 우리가 지금 우리 다 다락방에 자기 문제 급급 빼간다 뭐 그렇듯이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지도자 훈련이 진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 훈련 어디 뭐 막 말씀도 그것도 지도자 훈련이겠지만 그런 삶 속에서 이 아이들 예배될 때 옆에 앉아서 도와줘 챙겨줘 이런 거 그런 것도 아이들이 이제 의식을 하고 생각하는 먹어보나 먹어요. 우리 RTC는 아이들을 지도자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공동체. 그게 가장 큰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있는 데는 공동체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할게요. 그리고 맨날 우리가 포럼 해 와서 포럼 해가 1대1로 하는 데가 아니고 누구이 3명 포럼 하고 이렇게 3명 포럼 해 이러면 뭐 그래도 본게 있잖아. 그래서 그냥 강단 뭐
쟤 뭐가 아니면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포럼했다고 했네. 그래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누구가 포럼을 해 나오고 팀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 유주도 포럼 잘했더라고. 네.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유주 양보하시면 잘 교육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먹네요. 하나님 잘 키우고 나가신 것 같아요. 어때요? 잘 키우고 가세요.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 안에 사실 수혜자인 것 같아요. 님이 왜 로지가 다 있잖아요. RTC가 조금 한 뭐 100년 이렇게 지나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학교나 저는 뭐 알아보려고 하는 애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교나 이런 분들이. 근데 나중에 정말 100년 후에는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들이 굉장히 사실 많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아이들이 사실 제일 최고의 처음에 이제 그 필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 때문에 RUTC가 더 마음을 담기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세대 사역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고 이번 주 강단은 정말로 손에 만드신 고생만 조인사도 이름 차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했잖아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로 이 예배에 집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하고 참 원론적인 말이지만 예배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뭐 가진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예배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내가 응답받고 드릴 수 있겠는가를 아무리 연구해도 부족하지 않다. 자세도부터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예배에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어낼 것인가 그게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 메시지 나오는데 신하가 왕의 앞에 나아갈 때 그 긴장감과 설레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많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그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떨리는 것은 긴장되고 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빼야 그런 얼른 여인의 그 영적인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 주간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오늘 감사비였다, 그지? 저래요? 감사. 할머니. 진짜 할미라고 안 하고 할머니. 할머니 할 수 있다. 들어올래. 앞면이 다른 모양인데 이 내가 요거를 오려가지고 요 붙였어. 조명아 오늘 내가 편안하게 만들어도 아침에 쓱쓱쓱쓱 끓였는데 어째 얼른 병원에 챙기고 하는 것 같아요.
Thank you.